벙커원 특강.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이랑 할 얘기가요. 이제 5주 동안 마르크스 자본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어떤 분은 피케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사실 크게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관심이 아마 있으실 테니까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본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 때문에 마르크스 하면은 이제 뭐부터 떠오릅니까? 공산주의자, 뭐 빨갱이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자본론이란 책이 이 사람의 대표작이고 그러다 보니 자본론 하면은 뭐 그거 사회주의에 대한 책 아니냐? 뭐 이렇게 딱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부터 저 끝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이랑 할 얘기의 대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경제학, 경영학 등, 경영을 등을 전공하시면서 접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좀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본주의. 의외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뭐죠? 하고 여쭤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본주의가 뭐라고 정의하라는 한번 이런 딱 얘기를 들어보면은 머릿속에 구체적인 상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할 얘기,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좀 너무 도식화된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사람이요, 먹고 사는 게 하느님입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고 뭐 책을 읽고 악기를 연주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요, 먹고 사는 게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선은 내 입에 뭐 먹는 게 들어가고 뭔가 좀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돼야지 그 다음에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가만히 살펴봐도 이 인간이라는 종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지상과제는요 딱 그거예요. 생존과 번식. 생존이 안 되면 뭐 생명체가 멸절되는 것이고 내 하나 개체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 종 자체가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사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각 시대마다요 이 먹고 사는 것을 생산하는 영역에서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먹고 사는 먹고 사니즘의 관계가 다르다. 그게 뭔 소리냐? 노예제 사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를 노예제 사회라고 부르면 그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노예 주인한테 소유돼서 열심히 일하는 노예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그 노예를 부리면서 그 노예를 부리고 토지를 소유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을 자기가 다 가지는 이런 노예의 주인 이렇게 두 가지의 크게 대별되는 계급으로 주로 이루어 사회가 먹고 사는 게 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 사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노예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봉건제 사회는요 땅을 소유한 지주나 영주가 있고 땅이 없는 농노나 소작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옛날에는 모든 대부분의 생계를 땅에서 나오는 산출물로 다 해결을 했는데 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주나 영주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지주나 영주한테 땅을 빌리면은 그 대가로 뭘 줘야 돼요? 지대를 줘야 되죠. 지대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노동지대. 그러니까 내가 이 중세 장원이라고 하는 이 장원 경제라고 하는 이 영주의 장원 여기에 이 농노나 소작인이 붙여먹고 사는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타경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대토지를 직영지라고 했는데 이 농노나 소작인은 보통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자기가 부쳐먹고 사는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걸로 자기 가족이 먹고 살고, 그런데 나머지 3일은 아까 말씀드린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대토지에 다 가가지고 일을 해주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 가고요. 그리고 그 대토지 직영지에서 산출되는 모든 작물이나 이런 이 산출물들은 다 누구 거겠어요? 영주가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노동지대고, 현물지대는 아예 그냥 현물로 걷는 거겠죠. 네가 거둔 곡식의 뭐 절반 아니면 30%를 바쳐라 뭐 이런 거. 현물지대가 그런 것이고, 뭐 화폐지대 같은 것은 이제 어떻게 화폐 경제가 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그걸 돈으로 지불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주나 영주한테 토지를 빌려서 이 농노나 소작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대를 바치고 먹고 사는 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한다? 봉건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면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주로 맺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공장이나 회사를 소유해가지고, 그런데 그 공장이나 회사를 자기 혼자서 운영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공장이나 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먹고 살 방법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팔아가지고 밖에 살 수 없는 일군의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맺죠. 근로 계약을. 나는 너한테 일해줄게. 넌 나한테 돈 줘. 그래가지고 서로 근로 계약을 맺고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를 맺고 사회가 주로 돌아가게 되면, 생산이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도 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맺고 이 생활이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노동자 자본가의 생산관계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무슨 자영업자도 있고 가끔 노예, 거의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염전노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매우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자본가의 어떤 생산관계가 압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우선 노예와 노예 주인을 한번 봅시다. 누가 부자예요? 노예가 부자예요? 노예 주인이 부자예요, 보통? 노예 주인이 부자죠? 그러면 이제 노예 주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노예 많으면 부자 되기 쉬워요. 여기 한 20분 계시는, 생각보다 늘었네.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더 드셨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다 저의 노예다. 그러면요, 저 돈 벌기 쉬워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한 20분 계신다. 그러면 이 20명을 다 세븐일레븐 같은 데다가 일을 보내요. 그러면 일당 한 5, 6만 원 받겠죠. 5만 원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제가 20명한테 맨날 꼬박꼬박 일당 5만 원씩 입금 받아봐요. 하루에 얼마씩 입금 받아요? 100만 원. 여러분 하루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한 달 벌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여기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럼 강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20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븐일레븐에 보내서, 아니, 특정 업체를 얘기해도 돼요? 적절히 뭐 삐 소리 해주시든가. 아무튼 그런 편의점에 보내가지고 5 곱하기 20 하면 제가 매일 100만 원씩 꼬박꼬박 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3천만 원 벌면 살기 좋죠, 이 나라. 사실 노예 주인이 부자가 되는 건 그래서 지가 능력이 뛰어나고 뭐 머리가 좋고 뭐 탁월해서가 아니라 노예들이 열심히 일한 걸 어떻게 해서 빼앗아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착취라고 부르죠. 착취. 영어로 이제 유식한 영어로 하면 익스플로이테이션. 맞나요? 하도 오래돼서. 에? 착취라고 해요. 착취를 한다. 노예 주인, 그래서 노예가 가난해지고 노예 주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뭔가 서로의 능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노예와 노예 주인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계급, 서로 간에 이 대별되는 이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빈부격차인 거예요. 사회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빈부격차.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부자 나라가 됐겠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댕겼는데 교회에서 그랬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부자 된 거라고. 그 뭐 청교도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어릴 땐 믿었죠.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보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집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믿을수록 이것은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미국이 왜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는지.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이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흑인 많이 잡아가지고 부려먹었잖아요. 흑인을 쎄빠지게 부려먹는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죠. 그 가끔 인터넷에서 보면은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흑인 노예선이 어떻게 흑인들을 싣고 날랐나. 그러니까 뭐 쓰지도 못해. 거의 뭐 이렇게 되는 폭에다가 사람들 이렇게 밀어놓고 거의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을 주고 똥 싸면 그냥 냅두고 그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노예가. 그러면 죽은 애들은 다 바다에 버리고 도착하는 애들만 팔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반했을 때 가장 최소 비용이 들어요. 가장 남는다고요, 수지가 맞아. 그래서 그렇게 수송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러고서 이제 빈부격차가 이렇게 생기죠. 봉건제 사회를 봅시다. 지주는 왜 부자가 되고 농노는 왜 가난해져요? 얘가 똑똑하고 IQ 높고 얘는 바보라서? 아니죠. 역시 착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노동지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가고 6일을 일하는데 6일 중에 3일은 내가 부처 먹고 산 땅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3일은 어디 가서 일해줘요? 영주가 직접 관련한 직영지 가서 일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부처 먹고 산 땅에서 일하는 걸로는 내가 나랑 내 새끼랑 마누라 먹여 살리는데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땅에 가는 거는 거기서 일하는 게 우리 가족에게 혜택이 되어 영주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영주가 다 가져가요. 아까 세븐일레븐으로 하면은 반띵이죠. 여러분이 5만 원 받아가지고 나한테 2만 5천 원 입금하고 여러분이 2만 5천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보다 많이 주네. 하루에 50만 원으로 확 주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도 하루에 50만 원씩 20명 하면은 100만 원씩 꼬박꼬박. 아니 잠깐만, 내 계산이 어떻게 했지 아까? 20에다가 5만 원 100만 원이고 20에다 2만 5천 해야 돼. 2만 5천 하면 얼마예요? 50만 원이네. 그래도 한 달에 1,5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벌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고개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얼마 번지 어떻게 하신다고? 그거보다 적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주나 영주가 부자가 되는 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농노나 소작인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는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이제 기인하는 것이죠. 구조적 빈부격차. 그럼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보자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근데 노예나 농노랑 노동자는 많이 다르죠. 노예나 농노는 소위 얘기해서 뭐 신분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 무슨 그런 구분이 있었고 서양에서도 영주랑 농노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노동자나 자본가는 어쨌건 법적으로는 서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을 맺어요. 나는 너한테 일해주고 넌 나한테 돈 주어. 일방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소고발 들어갈 수 있어요. 쿨한 관계예요, 아주. 여러분, 내가 여기 오늘 안 오면은 벙커원이 날 고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 그리고 내가 여기 왔는데 벙커원이 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놨으면 내가 벙커원을 고소할 수 있어. 아, 실제 뭐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믿고 하는 거죠, 우리. 근데 아무튼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서로 뭔가 계약을 맺고 자유로운 사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서로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뭔가 이 사회는 평등하고
빈부격차도 적고 사람이 그냥 능력 많은 사람은 좀 더 벌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덜 버는 수준의 빈부격차가 존재하여? 그럼 여러분 여기 안 왔죠?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존재하죠. 예? 정말 오히려 예전에 있던 이 착취가 눈에 빤히 보이는 사회들보다 더 심각한 빈부격차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 자본주의 사회도 좀 이거 어? 착취, 옛날처럼 착취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심정이 들만도 하죠. 오늘 할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제가 좀 일부러 힘줘서 썼어요. 그죠? 시뻘겋게 그냥. 예? 착취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한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한대요? 뭐로? 숫자로 풀어서. 이런 거 들으면 또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수포자인데. 나 수학 포기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수학 다 맞았어요. 저 믿으시죠? 예? 제가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계산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나올 가장 어려운 계산 3 곱하기 8이에요. 힘드세요? 3, 8에 얼마예요? 24죠? 예, 충분하고도 차고 넘치는 수학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어려운 거 하나 더 나와요. 만 나누기 만. 얼마예요? 얼마죠? 이건 좀 당황하실래나? 1이죠? 예, 심지어 그것까지 제가 다 풀어서 계산해놨습니다. 대신 하나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용, 이윤, 원가, 이윤 개념으로 보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것과 자본론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가, 이윤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아 얘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경제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오늘 나올 내용을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원가 이윤 개념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것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 생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본론 탐구 생활. 제가 좀 학원 강사 스타일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에? 원래 야매가 그래요. 이 그 강의 제목이 뭐예요? 야매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 증명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요 오늘. 에? 1단계는 상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상품의 성질, 상품이란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는 돈이라는 것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과 자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좀 많으면 자본인가? 그런데 적어도 마르크스 자본론의 체계 하에서는 돈과 자본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3단계 뭐냐?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본가들이 자본가 계급이 왜 부자가 됩니까? 인건비 주고 원가, 원료, 재료비 같은 거 다 빼고 남은 우리가 소위 이윤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본가가 다 가져가죠. 그런데 그게 장사를 잘할수록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데 그거를 개인이 다 가져가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크스 자본론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 자본가가 다 가져가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원인이 되는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은 오늘 분량이 끝나요. 여기다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저 그 강의할 때 하실 때 뒤쪽에 나온 살짝 개똥 철학 있죠?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단계 상품이란 뭔가. 자, 상품이란 무엇인가? 상품이란 뭘까요? 제가 그렇게 책을 만들어서 팔어.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상품이라고 그러죠? 제가 책을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혼자 다 보려고 만들었으면 그거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똑같은 내용의 책을 여러 권 재본해가지고 막 쌓아놓을까요? 창고에. 그거를 팔아먹으려고 저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사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랑 연배, 저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도 계시고 비슷한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신데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돈 주고 사 먹고 있어요. 물이 상품이 됐어요. 또 뭐가 상품이 됐을까요? 야, 제가 권철 씨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작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인 다큐멘터리 작가예요. 일본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한국 와서 얼마 전까지 풀빵 장수했어. 우리나라나 어쨌건 굉장히 지금 이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이 어디 뭘 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일본에서 어떤 사진집을 냈냐면 가부키초 아시죠? 일본의 활락가. 가부키초에 가가지고 그 가부키초의 생생한 그 활락가의 그 펄펄 살아뛰는 그 장면들을 자기가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무슨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나가서 사고 터진 거 찍고 무슨 일이 생생하게 찍은 거예요. 한번 그거 기회 되시면 도서관 같은데 한번 보세요. 되게 진짜 사진이 좋고 생생하거든요. 거기 어떤 사진이 있냐면 한 사람이 가부키초 거리에서 헤드기어를 쓰고 몸에 보호구를 두르고 손님을 기다려요. 손님이 오잖아요. 돈을 받고 권투장갑을 건네줘요. 그러면 손님은 권투장갑을 끼고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 막 때려. 스트레스 푸는 거죠. 언제부턴가 이렇게 매도, 심지어 매도 상품이 되고 인간의 장기도 상품이 됐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상품이 되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막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품, 모든 물건이 다 상품이 되는 건 아니다. 상품이 되려고 하면은 가만히 봤더니 그 재화나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환 가치.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물건이 상품이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사용 가치는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쓸모가 있어야 상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항상 드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 강의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가서 거기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에서 강의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물을 계속 끊임없이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이 아파서 그래요. 대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목이 아파서 막 가래를 뱉었어요. 여기다가 한 사발 뱉어놨어요. 예? 이걸 여기서 팔아봐요.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안 사죠? 왜 안 삽니까? 제 가래요. 사용할 가치가 없죠?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방금 이거 흔들리는 거 캐치하신 분 계세요? 이런 거 이렇게 흔들리게 해놓으면 너무 무심하게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흔들리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요걸 다 일일이 제가 전자펜으로 그린 거예요. 요걸 다 이렇게 그룹 지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효과 하나씩 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무심하게 보시더라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프레젠테이션 처음 보시죠? 예, 열심히 만든 거예요. 오히려 이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뒤 2강부터는 이게 없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며칠씩 걸려. 예, 아마 판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철학은 또 다시 이런 비슷한 걸로 갈 거고. 자, 쓸모가 있어야 상품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해나만 한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 빼고. 그러면은 쓸모만 있으면, 사용가치만 있으면 상품이 되냐 이거예요. 공기. 아무리 사용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이거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기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팔아봐요. 아무도 안 사죠. 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품이 안 돼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써놨죠? 교환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교환 가치는 도대체 뭐길래 쓸모가 있는 공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상품이,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매겨져 가지고 막 교환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저 다양한 상품들 쓸모도 다양하고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고 필요한 사람도 다양한 저 다양한 상품들이 가격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매겨져서 막 교환이 되는 걸 보니까 뭔가 저 다양한 상품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본질적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본질된 요소가 노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노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될 때 MP3와 TV가 교환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MP3와 TV가 교환이 된다는 건 사실은 MP3를 만드는데도 노동을 해야 되죠. TV를 만드는데도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 이 두 가지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된다는 얘기는 내가 TV를 만드는데 들인 품 노동과 당신이 MP3를 만드는데 들인 품 노동을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맞교환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하시죠. 일을 하시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사시는데 여러분이 사는 물건의 면면을 한번 싹 보세요. 다른 누군가가 노동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쌀도 농부가 노동을 한 것이고 내가 마우스를 사도 마우스도 누군가 노동을 해서 만든 것이고 죄다 누군가의 노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돈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를 두고 다양한 사람들의 노동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맞교환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가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환가치란 그 상품, 그 해당 물건이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노동이 서로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상품이 교환된다는 의미는. 자, 생각해 보세요. 공기는 그러면 왜 상품이 안 될까요? 쓸모는 있으나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품을 들여가지고 만든 것과 아무런 노동을 하지도 않고 얻을 수 있는 공기와 바꾸려면은 바뀌지 않겠죠. 한쪽이 완전 미치는 장사잖아요. 반대로 노동의 결과물이지만 쓸모가 없으면 또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탁자를 막 뽀개요. 일종의 노동이죠. 품이 드니까.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뽀개진 탁자는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무엇이 될 수 있다? 상품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1단계도.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당시 경제학자들이 그걸 궁금해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어떤 거는 싸고 어떤 거는 비싸서 서로 맞교환을 한다면 수량을 다르게 해서 교환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를 되게 궁금해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이 왜 비쌀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집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한 시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집이 비쌀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집은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건설 노동자로 투입이 돼서 자기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집 한 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머그컵 싸단 말이에요. 이거 머그컵 싸단 말이에요. 왜 쌀까요? 만약에 이 머그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시간이 걸린다. 그럼 이게 쌀 리가 없지요. 그런데 머그컵이 왜 싸냐면 이것을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이컵도 왜 싸겠어요? 심심하면 집에서 내가 만들 수도 있어. 그냥 어설프지만. 가만히 보니까
비싼 것들의 특징은 어때요?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싼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가. 많은 분들이 이 노동가치론, 좀 아시는 분들은 노동가치론은 막스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사적으로 노동가치론은 아담 스미스랑 리카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걸 계승한 게 막스고. 자, 예를 들어서 TV를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MP3를 만드는 데는 1시간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의 상품을 시장에서 한 대씩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생 꼴아요? TV 만든 사람이 인생 9시간 꼴죠? 만약 이대로 교환하면은 이 TV 만든 사람이 MP3 만든 사람 집에 가서 9시간을 그냥 일해 준 격이 되는 거예요. 땡! 등가 교환이 아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개의 상품이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등가 교환이 되려면 교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TV 한 대와 MP3 몇 대요? 10대. 그렇게 교환했을 때 시간으로 치면 10시간 대 10시간이 교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 등가 교환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상품의 교환 비율, 가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막스는 바로 이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똑같거나 비슷하면 그걸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가격이 10배 비싸면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배 정도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 경제 지식 있는 분들이 그러세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 내가 배운 대로 하면은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 데 따라서 변하는 거야.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들으셨죠? 아니, 막스도 그거 인정해요. 자본론 3권에 보면은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상품의 교환 비율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에쿠스의 공급량이 확 늘었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에쿠스가 500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쿠스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반면에 종이컵이 아무리 물량이 딸리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종이컵이 천만 원이 되지는 않아요. 수요 공급의 법칙은 왜 하필 그 가격이 어떤 특정한 가격을 중심점으로 해서 움직이는지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죠.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가격치가 올라간다든가 물론 그런 요인들도 다 있으나 그런 요인들은 우선 젖혀두고 가장 막스가 생각했던 핵심적인 요인, 시간,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만 우선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마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물리 시간에 그런 계산을 한 적이 있죠. 중력 가속도 가지고 이 어떤 어느 정도 특정 높이에 있는 이 물체가 낙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MGH인가 뭐 그거 가지고 맞나요?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그렇게 MGH만 가지고 낙하 시간을 계산하면 정확한 시간을 얻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공기가 있거든요. 실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뭔가 옷을 입고 확 펴면은 떨어진 속도가 느려지죠. 그거 가지고 막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사람들이 뭘 하잖아요. 공기의 저항력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달이, 심지어는 달이 뭐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달의 인력 때문에 경로가 좀 바뀌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는 논력을 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MGH, 중력가속도만 가지고 계산한 게 틀렸어요? 아니죠. 그 MGH라고 하는 핵심 요소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현상의 추이나 대체적인 어떤 현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자, 그래서 교환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바로 그 상품의 교환가치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교환 가치에 준해서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이 결정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왜 들어갔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MP3를 만드는 초짜예요. 그래서 남들은 평균적으로 1시간 걸려서 만드는데 저는 빌빌 싸다가 10시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나는 이거 10시간 걸려서 만들었으니 10배의 가격에 판매하리.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시중에서 이미 형성된 시장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10시간 노동은 사회적으로는 10시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1시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1시간으로 인정받는 거죠.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노동 강도와 평균적인 숙련도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실제 몇 시간이 걸렸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제가 숙련도가 굉장히 높으면 남들이 1시간 한 일을 30분만 해요. 그러면 저희 30분 노동은 사회적으로는 몇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 단위, 만 원, 2만 원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추상화되고 숫자화돼서 비율로 표현된 것이다 라는 느낌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 원짜리 만드는데 1시간 걸리면 5만 원짜리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다? 5시간. 10만 원짜리 만드는 데는 10시간 걸리는 거다. 이런 느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 끝났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뭐 많이 한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다 까먹으세요. 어차피 여러분 뇌 용량에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까먹으시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은 그것을 만드는 데 걸리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된다고요? 시간에 의해서 규정된다. 노동시간.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참고로 2단계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피곤하신 것 같아서. 나만 피곤한가? 말하느라고? 자, 2단계. 돈과 자본이 됐습니다. 이거 하고 잠깐 쉴 거니까 힘을 내서. 아이고. 나온 김에 다 나와라 니네.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돈과 자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거 뭐 막 나오죠? CMC 나오고 뭐 여기 C는 뭐 커머더티, M은 머니, 상품 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C는 여기 써있는 커머더티, 상품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문 이니셜,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상품. 이거는 여기 가운데 M은 이거예요. 돈, 머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품, 돈, 상품이에요. 상품, 돈, 상품이 뭐냐 도대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아까 이제 그 여기 벙커원 관계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벙커원 그 특강할 때 위에 상의를 제 책이 인쇄된 상의를 입고 왔어요. 표지에 아마 보신 분 계신데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론 해가지고 그걸 딱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것을 입고 인증샷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집에서 응? 이렇게라도 안 팔 이렇게 해도 안 팔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다 올렸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때 좋아요가 한 천 개 가까이 달렸어요. 진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안 살려고 하는데 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중 몇 분이 댓글로 뭘 달았냐면 혹시 그 티셔츠는 살 수 없을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지금 새로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그 책 표지를 서군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쇄 그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사무실이에요. 출판하시는 분은 아시죠? 서군 디자인. 여기가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쁘게 만드셔서 그 티셔츠도 되게 이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예를 들어서 10벌 제작했어.
그 이제 제가 그거는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내다 팔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상품. 그래서 C라고 표시한 거예요. 상품.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그분들한테 팔겠죠. 사겠다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뭘 주겠어요? 돈 주죠. 그래서 제 수중에 있던 옷 10벌이 판매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을 이렇게 쓴 거예요. 상품이 그 과정에서 돈이 된다. 금을 돈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금 10g. 이제 제가 금 10g이라고 하는 돈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취미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외모를 보고는 상상할 수 없는 취미. 제가 와인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2015년 9월 6일 날이었어요. 때는 그때 제가 우연히 마트에서 호기심에 와인 하나를 사서 집에 와서 마셨다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컬처 쇼크. 천국의 맛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 올해 지금 이 겨울 될 때까지 한 1년 남짓 넘게 100병이 훨씬 넘게 마셨어요. 그것도 집에서 혼술. 혼술하고 아니면 아내랑 같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보통 아내랑 반병씩 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주로 거래하는 이마트 영등포점 와인 매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와인 두 병. 좀 이제 옷을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와인을 뭘 할까요? 그 뽀이악에서 나오는 샤또 뽕떼까네 그거 한 두 병. 야, 그거 돈 많이 되는데. 그걸 두 병 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 수중에 있던 돈이 그 와인 업자한테 가고 저는 뭘 받겠어요? 상품으로서 와인을 받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상품으로 변해요. 이 1년의 거래 과정을 표시한 게 뭐예요? CMC예요. 허탈하시죠? 별거 없죠? 뭐 대단한 거 나오나 했더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여기서 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 요 돈, 이 돈이 다 싸그리 없어졌다고 생각합시다.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고 뭔가 거래할 만한 매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만든 옷 10벌을 가지고 직거래를 해야 되죠. 이마트 와인 매장에 금양 인터내셔널에서 나온 그 김모모 씨한테 직접 얘기해야죠. 제 옷을 드릴 테니 이번에는 뭘 할까요? 뽕떼까네 말고 저 뽀무롤에서 나오는 아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뽀무롤에서 나오는 거 응? 메를로로 만든 거 두 병 주세요. 에? 그런데 이분이 제 옷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게요? 이거 보니까 당신 책 표지 이거 인쇄해놨는데 이거 홍보용으로 만든 거지. 나 이거 싫어요. 안 받아요. 그럼 뭐를 드려야지 와인 두 병을 파시겠어요 저한테? 저는요 지금 송로버섯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누구한테 가요? 옷 들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송로버섯 파는 사람한테 가야 되지. 옷 주는데 이 사람도 안 받아. 구리다고. 그럼 니는 또 뭐가 필요한데? 나? 도덕이 필요해. 이제 제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도덕 파는 사람한테 가야 되지. 여러분 이런 식의 상거래가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업화될수록 화폐의 탄생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화폐가 거래의 매개수단으로서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로서만 기능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돈, 그 화폐를 자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에요. 그럼 도대체 돈을 우리가 언제 자본이라고 부르느냐? 돈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자본이라고 불러요. 순서가 바뀌었죠? 상품, 돈, 상품이었는데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돈, 상품, 돈이 됐어요. 여기 점도 있죠? 도대체 이 돈, 상품, 돈에다 점 찍힌 거 이것은 무엇일까? 와, 필기까지 하시면서 듣고 계세요. 제 책에 다 필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예. 그렇지만 그 중에 몇 분은 사주실 거라고 믿지 않아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돈 상품 돈이 얼마냐? 이쯤에서 화면에다가 한 켠에 아시죠? 싹 이렇게 편집하실 때 싹 책 표지가 올라오는 거 아시죠? 자, 왠지 안 해주실 것 같아. 이 강의의 재미를 위해서 한 번씩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그들을 제가 치고 있어요, 진짜. 예? MCM 다시 돈 상품 돈이 뭐냐? 제가 그냥 아까 대 티셔츠가 여기 인쇄된 옷을 팔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단으로 취향이 이상해져서 이 티셔츠가 대박이 난 거예요.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와. 그럼 저는 전에는 제가 그냥 간에 소공업적으로 만들다가 책은 안 팔리는데 옷이 대박 터졌어. 그럼 제가 책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옷 팔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든 돈을 장만해서 초기 자본금을 장만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으로 이 M 돈으로 이런 이 벙커원을 제가 다 여기 이 공간을 다 임대해가지고 벙커원 다 쫓아내고 여기를 갖다가 그냥 공장으로 만들었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계 놓고 뭐 미싱도 놓고 해가지고 아줌마 고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거지. 열심히 그래서 이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무실 임대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이때 제 돈이 뭐로 바뀌어요? 내다 팔 옷으로 바뀌죠. 그래서 C 상품을 쓴 거예요. 그 옷을 다시 팔아서 팔면 제 수중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야, 그럼 이 짓 왜 하냐 이 짓을. 돈을 옷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돈으로 만들어. 옷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지 뭐하러 이 짓을 해요. 이유가 있죠.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하는 이유가. 이 짓을 하면 돈이 어떻게 돼요? 돈이 불어나죠. 그게 이 점이에요. 이 점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보다 시작보다 돈이 불어났다. 이걸 우리가 이윤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돈이 불어났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돈 벌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별 동의를 안 하시네. 돈 싫어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다 주세요. 전 돈 사랑하니까. 여러분 라이크죠? 전 돈 러브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좋아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멈출 수 없죠. 더 가는 거예요. 야, 돈 잘 벌리네. 번 돈으로 더 많은 옷을 만들어요. 그죠? 이걸 팔어. 이번에 기쁨이 몇 배예요? 기쁨이 두 배. 기쁨이 두 배면은 멈추면 안 되죠. 이제 기쁨 세 배로 가야지. 자, 돈이 잘 벌리고 상품이 잘 팔리는 한 이 과정은 끊임없이 지속되겠죠? 자, 이렇게 돈, 화폐가 이윤을 먹고 덩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에 들어가서 운동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돈, 그 화폐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자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화폐, 돈이 이윤을 먹고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 들어가서 운동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딱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쉬죠. 힘드실 텐데. 뭘 얘기할 거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불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요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 제가 작가죠? 이 작가라는 직업이 사실상 백수랑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일정이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면 제가 뭘 하겠어요? 글을 쓴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뭐가 생각이 나야 글을 쓰지. 에? 그럼 좀 집에서 그러면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럼 제가 집에서 결국에 뭔 일을 하겠어요? 설거지. 그리고 또 뭐래요? 청소. 그리고 애기 똥도 치웁니다. 애기 똥 제가 한 6년 치웠어요. 왜냐면 첫째가 3년 똥 싸다가 끊으니까 그거 맞춰서 둘째가 태어나네. 그래서 걔가 또 3년 쌌어요. 그렇게 살면요 요즘 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장납니다.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돈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히 참 굳으셨어. 용돈을 안 줘요. 심지어 내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별나라 손오공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스타크로라고 손오공이 나오고 사우정이 나오고 저팔계가 나오고 삼장법사가 오로라 공주야. 그거 기억하시는 분 혹시? 아 기억하시죠? 그거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게 옛날에 관절 구체 인형도 있었어요. 그거 내가 길 가다가 내가 그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 그 기억하시는 분 혹시 오로라 공주가 이러면 손오공 머리가 아파가지고 빠개져요. 그게 내가 그 관절 구 인형 갖고 싶어가지고 가게에서 들어 누웠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끝내 안 사주네. 근데 그 우중 내가 상처받았으면 지금까지 기억이 날까. 내가 그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안 해주는 것도 뭐만 있으면 내가 그거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참 좋은 거더라고. 근데 하루는 우리 엄마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한테 돈 100원을 줬어요. 야 과자나 사 먹어라. 우리 때는 50원짜리 과자도 있었어요. 그죠? 딱딱우리. 내가 그거 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저기 이제 구멍가에 가가지고 100원짜리 과자를 사면서 집에 오는데 과자 봉지에 뭐라고 써있냐? 공장도 가격 60원 딱 써있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공장도 가격 얼마? 나는 궁금하죠.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공장도 가격 60원이라고 써있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공장도 가격 60원이 뭐야? 나 이거 100원에 샀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승수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응? 이게 뭔 얘기냐면 너 그 아줌마가 그 공장에서 60원에 사와서 너한테 100원에 팔았단 얘기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정말 크게 상처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그때 마음은 그런 거였거든요. 만약 내 친구가 지우개를 50원에 사와서 나한테 100원에 팔았다는 게 나한테 들통나 봐요. 그 새끼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날. 에?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짓거리를 우리 동네 아줌마가 나한테 하고 있었던 거야. 60원에 사서 100원에 팔어? 이런 씨. 그리고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것은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게에서 뭘 좀 몰래 들고 나왔던 것 같아. 이건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바나나 과자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10원에 3개 주던 건가 있는데 그거. 제가 그러고 살았는데 제가 지금 왜 편하게 얘기하냐.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래요. 훨씬 지났지 뭐. 내가 40대인데.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더만요. 동대문 시장에서 옷 파는 거는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죠? 어디선가 싸게 떼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제가 제 책을 솔직히 얘기해서 응? 그 제가 그 원가에 팔겠어요? 그럴 리가 없. 천 원이라도 더 붙여 팔아먹으려고 아까 제가 응?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어? 도서 정가제를 파괴한다고 해도 천 원을 더 붙여 팔아먹어요. 에? 가만히 세상 만사를 보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도 원가에 팔지 않아요. 인건비에다가 재료비 빼고 다 돈 붙여 팔아먹어요. 알고 봤더니 세상 만사는 뭔가를 싸게 띄어온 다음에 거기다가 이문을 붙여서 팔아가지고 이윤이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나는 돈이라는 걸 중심으로 경제를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본론을 읽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 순수하게 물건을 싸게 떼어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만으로는 순수한 형태의 이윤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마 지금 생소하실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가지고 돈 버는데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걸로 어떻게 순수한 이윤이 나올 수가 없느냐. 증명해드릴게요. 제가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에미족에서 돈 이걸 가지고 어디서 이 100만 원짜리 컴퓨터 샀어. 그러면 이제 제 돈이 이 상품인 C로 바뀌죠. 컴퓨터. 그런데 그거를 제가 우리 그 사람 진짜 이 박주성 PD님이 굉장히 사람이 매너가 좋고 굉장히 정말 저를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호구다. 저 사람은 내가 속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한테 120만 원에 팔아먹었어. 싸게 떼어와서 비싸게 팔아먹은 거죠. 우리 박주성 PD님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20만 원 벌었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팔는 거 20만 원을 벌려면 박주성 PD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원래 돈을 얼마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왜 두 개나 나오냐. 돈을 12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12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나한테 주고 100만 원짜리 PC를 딱 들고 가셨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 살고 있는 이 벙커원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20을 벌었지만 우리 박 PD님은 20을 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합이 얼마예요? 둘을 합치면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20을 합치면 제로예요. 제로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게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제로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합이 0이다. 사실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는 것, 뭔가를 떼어와서 팔고 이런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태가 있어요. 유통업이에요. 유통업에서 유통 우리가 마트가 뭐예요? 얼마 전에 그 내가 거의 가봤어요. 신세계에서 하는 그게 어디예요? 그거 스타필드 하남인가요? 진짜 좋더만.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사진 않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내가 먹었어요. 의정부 평양면옥.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내가 오늘 간접 광고를 너무 많이 하나? 나 진짜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내가 맛있게 먹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예를 들어 스타필드를 가가지고 거기서 5만 원짜리 물건 산다. 그럼 생기는 변화가 뭐밖에 없냐? 내가 가지고 있던 5만 원이 스타필드에 딱 녹 가고 스타필드에 있던 물건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전부죠? 유통행위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있던 거를 마트에 놓고 마트에 있던 게 우리 집에 오는 게 다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장사행위만 해봅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다른 행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뭔가를 떼와서 넘기고 떼와서 넘기고 서로 물건 바꾸는 놀이만 하자고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저 집에 놓고 저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에 놓고 이 유통행위만 하고 있으면 장사만 하고 있으면 없던 쌀이 나올 수 있어요? 없던 건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지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교환 영역, 순수한 유통 영역에서는 순이윤, 순수한 형태의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이윤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뭐 경영학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를 통계를 내보면 순이윤율이 제로예요? 아니죠. 순이윤율은 양이에요. 음도 아니고 보통 양, 0보다 많단 말이에요. GDP도 계속 증가해요. 뭔가 새로운 가치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 순이윤은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거래 행위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순이윤, 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윤, 화폐가 먹고 덩치를 키워나가는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3단계의 내용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8시 17분인데 한 5분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 벙커원 특강.